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.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이번에 좀 얘기를 나눠볼 거는 그 좀 사실은 슬픈 얘기죠. 작년 팬데믹 초기에 뉴욕시는 정말 뭐랄까요, 정말 공포, 두려움. 왜냐하면 막 그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막 사망자가 하루에 800명 이상이 나왔어요. 그쵸. 그래서 그 사망자 시체를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영안실 뭐 다 차죠. 그래갖고 그때 나왔던 게 왜 큰 트레일러 같은 거 쫙 세워놓고 거기를 영안실로 쓰고. 맞아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? 하트 아일랜드, 유명한 하트 아일랜드 어딘지 아시죠? 네. 그게 이제 퀸즈 그 스롱넥 브릿지를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 거기가 그 근처에서 제가 한번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해변가에 보이기도 해요. 네.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작은 섬인데 거기가 원래는 그 교정국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뉴욕시 그 교정국이 뭐냐면 그 감옥을 관리하는 곳, 죄수들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는 뉴욕시에 있는 모든 공원은 공원 관리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트 아일랜드만 그 재수자들이 관리를 해요.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 하고. 근데 거기가 왜냐하면 오래 옛날부터 거기가 그 신원 불상자. 그러니까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뭐 홈리스라든가 가족이 찾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묻었어요. 네. 그래서 한때 거기가 근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막 태풍이 오고 뭐 막 비바람이 치면 그 무덤이 파헤쳐지는 거야. 어머나. 그래가지고 그 섬 해안가에는 사람 뼈다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돌아다니고 이게 네. 한번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그때 막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갔는데 진짜 해안가에 사람 뼈가 돌아다니고. 그러니까 이 정도로. 그래갖고 이게 문제가 많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물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갖다 묻긴 했지만 이게 가끔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묻기도 하지만 왜 장례비가 없는 사람들 있죠.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도 거기다가 이제 묻게 되거든요. 근데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가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교통편이 배편이 정말 하루에 한 번? 근데 너무 그 배편도 어렵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뉴욕시에서 계속 컴플레인이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그 뉴욕시에서 그거를 교정국 담당해서 뉴욕시 공원 관리국 담당으로 넘기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이제 공원 관리국에서 하겠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게 아마 샌디 이후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널브러져 있는 그 뼈다귀들 다시 이렇게 잘 묻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배편이나 교통편도 좀 늘리고 이런 걸로 막 바뀌고 있는 찰나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팬데믹이 터지자 그 시체를 묻을 곳이 없으니 그 하트랄리인데 그때 그 전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됐잖아요. 뉴욕시에 너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이렇게 쫙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들을 다 묻고 있었다. 그 그림 보신 적 있죠?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더 끔찍하죠. 그쵸. 저기는 아비규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 퓨너럴 그에서는 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. 그렇죠. 그 여름을 지나면서 뉴욕시가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랬는데 최근에 이 그런 시체를 관리하는 곳에서 아니 그 뉴욕 검시관 소속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그 트레일러에 있는 시체들이 있대요. 아직도요? 네, 아직도. 이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 있다가 가족들이 와서 뭐 우리는 하트 아일랜드에다 묻어달라. 이제 가난하신 분들은 보통 장례비 없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
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런 시체들을 가서 함부로 묻을 수가 없잖아요. 그게 지금 약 759구가 아직도 트레일러에 있답니다. 이 트레일러가 어디 있냐면 브루클린 왜 선셋 팍 있죠? 아, 네. 네, 그 지역에 있어요. 거기에 이제 대형 트레일러를 쫙 세워놓고 아직도 759구나 되는 그런 시체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악몽이죠. 그러네요. 이게 해결이 안 돼. 난 다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제는 거의 사망자가 뭐 하루에 30명? 뉴욕 전체?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지금 핫아일랜드에 작년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작년 1년 동안 매장한 시체가 2,666구. 엄청나죠? 이게 보통 핫아일랜드의 평년 같으면 1년에 한 1,200건 정도가 있대요. 배 이상이. 그러니까. 작년 한 해 동안만. 거기에 다 묻은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가 한 504건? 그러니까 뭐 평년보단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도 많이 줄었죠. 네네. 네. 그래서 지금 그 핫아일랜드에 대해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뉴스가 나갔어서 네네. 한번 설명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직도 뉴욕시에 이런 그 코로나 관련한 사망자들의 그런 시체들이 아직도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